사람 있어? 맨날 집에 가면 어떡하자니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맨날 집에 말거나 얼마나 기다렸다고 내가 왔다 갔다 아주 저 뒷골목 돌려 들어가는 게 아까 시간 아시잖아 응, 시간이 안 됐나 어떻게 가시나요? 1인분에 오지 1인분에? 1인분만 시켜요? 손님이 금방 고구마만 더 드세요 고구마 반만? 네. 내가 아파서 우리 아저씨 맨날 시켜서 사왔어. 맨날 많은 아침에는. 같이 오셔야 알지 뭐. 응. 속하면서 꺼드려? 네. 이거는 이거. 그거는 웬통으로 사. 웬통으로 사야 돼? 응. 그건 얼마니? 5,000원이야. 하나 주세요. 네. 예, 내가 저쪽으로 서야 해. 네. 순대나 조금만 하고 이런 내 부산물이 맛있어요. 순대만. 가져가셔. 네. 가져가, 네. 가져가. 네, 주세요. 네, 어떻게 돼요? 15,000원 드렸어요. 15,000원. 있습니다. 만원. 만원? 네. 집에서 썰어 먹는 게 나아? 찔려면 안 썰어 이게. 어떻게 어디다 세워. 렌즈에 넣으면 썰어. 어디 갔다 오셨다며? 어디를 갔다 와. 아니. 그렇게 오니까. 과장님. 네. 어디 있어요? 안 계시더라고. 병원에. 왜 어떻게 하세요? 눈이 안 보여. 응? 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네. 눈에 핏줄이 막혔대. 핏줄이 터졌다 그랬지? 막혔대, 막혔대. 막혔대.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나는 혈압이 높은지도 몰랐어. 혈압이 있어요? 응. 몰랐는데 정상이 200이 넘대. 얼마? 어우.
어느 때는 주말에 먹어야 돼, 혈 없냐고. 가늘은 걸리세요? 가늘은 걸리세요? 네. 아,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도 계속 잡숴야 돼. 아니, 왜요? 혈 없냐고, 계속. 그래도 먹어요. 예, 네, 아, 계속 먹어야 한다니까, 혈 없냐고. 또 가져가 시는 거 만 원. 만 원어치. 거 다 섞어달라. 지금은 안 먹어? 여기 보이는 거는 맛있다니까. 맛있어요? 너 물론 있어. 여기 조금 먹어. 소장님 가자고? 그러면. 그래? 그래? 그러면. 그럼 순대만 나오지, 사람은. 순대만. 순대. 아, 사람 찍어도 돼? 뭐 순대 사 먹는 게 뭐 진짜였어? 그치. 학교 사고 만 원. 일단 혼자만 드세요. 2인분이요? 먼저 드세요.